정크랜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 근데 왜 쐈는데 안 맞아? 부적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킨들 중에서 정크랜치 서커스 스킨 아시나요? 그 스킨에 대한 엄청난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용하면은 꿀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간단합니다. 필수. 이 정크랜치 서커스 스킨을 끼면은 엄청난 버그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껴야 돼요. 경쟁전에서 정크랜치 하시는 분들 이걸로 꿀 빱시다. 분명히 죽였는데 보이세요? 살아있는 거? 네, 이렇게 서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았어요. 오, 이대로 서 있습니다. 서커스 스킨이어서 그런 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쟁전 중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약간 페이크가 되고 혼선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 거. 저거 잡았어요, 정크랜. 잡았는데 저거 다 뿌개지고 나서 저렇게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한번 흘기 보면 바로 쏘게 돼. 이렇게 되면 총알 낭비하게 되고 뭔가 무심결에 거기에 시선이 쏠리는 분명히 불이익이 분명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 버그인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은 뭐냐? 서커스 스킨 사서 정크랜치 하시는 분들 서커스 스킨 낍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정크랜치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 한번 타이어를 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요? 아, 타이어 쓰다가 죽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 버그뿐만 아니라 또 이번 신스킨과 관련한 새로운 또 재미난 레킹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 스킨일 때 새로 나온 하이라이트인 이 각분의 맛입니까? 이거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꿀잼인 게 뭐냐면은 타치 스킨을 껴요. 저도 타치 스킨 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연출에서 갑분엠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박셨나요? 예.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뭐 별거는 아니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오버워치라는 데 있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한 번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폭풍의 서막과 함께 나온 신스킨인 타치, 레킹볼 신스킨인 타치와 정크랜치 신스킨인 서커스에 관한 소소한 버그와 그리고 재미난 요소들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레킹볼 타치 하이라이트 연출을 보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요즘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꿈에 대해서든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든 어디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든 항상 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조금 경주마처럼 달리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페이스북의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유튜브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는 해요. 치열한 뭐 경쟁 그리고 남들은 되게 많이 이뤄놓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큰 목표를 이루고 큰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무늘보 트위치 채널에서 구독을 하면은 앞에 달리는 배지가 세이클로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클로버를 쫓으려다 보면은 어느새 주변에 소소한 행복을 의미하는 세이클로버들을 짓밟곤 하죠. 네, 그래서 너무 행운을 쫓으려다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인 세이클로버를 짓밟지 말자 하는 의미인데요. 오버워치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점수에 되게 연연할 수도 있고 경쟁전의 승패에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는 반면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또 레킹볼 하이라이트 같은 연출을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은 뭐냐?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너무 큰 것들에 기대고 너무 큰 것들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보다는 네, 가끔은 아니면 또 자주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들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오늘의 영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으로 혹시나 내일로 기대시나요? 근데 내일이 되면
결국 또다시 또 그 다음날로 행복을 미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끽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점심에 보시는 분들은 행복한 점심 식사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또 행복한 저녁 식사와 함께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기 직전에 보시는 분들은 또 행복한 꿈 꾸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보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나무늘보의 소소한 행복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바이바이.